뭐죠? 그럴 생각이 아니시라면 정면 승부를 해야 합니다. 그래야만 윤지영의 잘못된 주장을 일축시키고 서방님을 되찾으실 수가 있어요. 나는 현준이만 생각하란다. 너 현준이하고 이혼이요? 아버님. 너 땜시 현준이 앞길을 막을 수가 없다. 네가 진일로 원하는 것이 내 뒤를 위해서 현준이가 회사를 맡는 것 아니야? 아, 너 땜시 현준이한테 하자가 생기면 주주들이 회장직을 맡기겠냐? 재판에서 이기면 됩니다. 판사와 검사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. 아니요, 아니요. 나는 이것을 검사한테 넘길 생각이야. 그때 네 차에서 뛰어낸 브렉박스요. 문 실장이 잘 복원하고 있었어. 네가 한 일이라고 너 혼자 조용히 안고 가거나 현준이 끌어들이지 말고 내가 그러면 섭섭지 않게 해주마. 그럴 순 없습니다, 아버님. 그래야 네 아들이 애비 뒤를 이어서 회사를 맡을 것 아니냐? 아니면 나 상혁이한테 다 물려주란다. 아버님,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? 저 태웅이 엄마입니다. 손자가 있으신데 어떻게 저한테. 태웅이는 누가 키우라고요? 아, 그럼 네가 걱정할 거 없고? 좋습니다. 이혼하겠습니다. 그래요. 잘 생각했다. 그래야 너 아들 앞날이 참 좋은 것이요. 대신 제가 직접 가서 자수하겠습니다. 사고를 내고 뺑소니 친 일, 신현준 사장과 공모하여 은폐한 일, 그리고 A1그룹의 경영진이 방부제 시료를 조작해서 신상혁 대표의 회사를 공격한 일까지 모두 다 자백하겠습니다. 뭐시여? 네가 시방 나오고 한번 해보자 이것이여? 아버님께 절 버리시지 말라고 호소하는 겁니다. 허허, 그거 참 맹랑한 것이네. 죄송합니다, 아버님. 그래요. 어디 한번 해보자. 그러기 위해서 네가 얻는 것이 많은지 잃는 것이 많은지 어디 한번 해보자.